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기간 보고 사흘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날 파행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상황실과 해양경찰청 상황실 간의 직통전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경이 제출한 이 녹취록에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과 다음 날인 17일에 청와대와 해경 상황실 간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통화는 오전 9시 32분. 신고하신다. 청와대 일괄 상황실인데요. 예, 예.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지금 치고 들었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 지금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심각한지 좀 배하고 통화 중인데요. 지금 네.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네.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이미 40분이 지난 시각. 하지만 통화에서 긴박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9시 54분. 세월호 침몰 신고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냐고 묻자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 혹시 이런 상선 같은 데 상선하고 지금 이제 어선들 총 동원시켰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구조 작업 하고 있나요? 아 아니, 구조 아직 지금 구조 단계 아니고요 지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예. 아까 저기 전화니까 저 상선은 구조 작업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현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원들이 지금 아직 뛰어내린 사람 없기 때문에. 예. 네네. 아 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 예 자연 40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자연 40도. 예. 예? 예. 자연 40도요. 예 예. 변동상 있으면 바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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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별다른 지시 없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달라고만 합니다. 이때는 이미 세월호가 수백 명의 생명과 함께 바닷속에 거의 잠긴 상태였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초기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4층에 50명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그 학생들이 들어있는 그 다인실이 창문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왜 망치로 깨고 구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셨는데.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의 첫 구조 지시가 떨어진 건 10시 37분. 청와대와 해경이 첫 교신을 한 뒤 무려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 이미 세월호 선체는 대부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경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상황 여기 가실 대실이 계십니다. 대실 계십니까? 예예. 예. 자 부약기 메시지 저는 전해드릴 테니까 예, 예, 빨리 전해주세요. 예예. 예. 첫째. 예예. 예. 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예.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예. 그다음에 그 저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자, 그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일단 그 청장님한테 메모를 빨리 넣어드리고. 예예. 그다음에 업데이트 추가된 거 있어요? 예. 아, 왜 자꾸 이론이 틀려? 아, 예. 저희 아까 현장에 때, 저희 T정에서 123정에서 구조한 거를, 행경선을 인지한 거를, 행경선을 구조한 거를 그 파악을 했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헬기로는 이제 18명을 구조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구조 지시는 찾아볼 수 없고, VIP, 즉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내용에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구조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떠한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의 내용이라는 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샅샅이 뒤져서 살려라.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이 녹취록이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 초기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의 무능력과 안이함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끝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고 당일 구조가 급박한 시각에 청와대가 해경의 사고 해역 영상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이 때문에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발언을 하자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 중계 화면 배만 띄워라. 외부로 송출하는 화면 안 된다. 해경이 말하지만 카톡으로라도 해서라도 보내라. 요청을 해보겠다 하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김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록 똑같은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VIP께서 이 한민을 좋아하지 않고 전혀 다른 한민을 좋아한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이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했지만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다툼을 바라보던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고 감정을 참지 못해 울면서 나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반 재개되기로 한 특위에 여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고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날조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쟁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새민연의 국조특위 김광진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자진사퇴가 될 때까지는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사과한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사과로 끝날 내용입니까? 네. 의도된 조작 날조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월호 사건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는 건데 이렇게 또 여야 간의 다툼으로 파행이 되면 이거는 여야 간의 다툼이 아니고요. 네. 서류를 조작 날조한 거잖아요. 형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진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바로 회의는 바로 열겠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유가족들은 국조특위 파행 위기에 절규했습니다. 청장님 빨리 내려가셔야 되죠, 그죠? 네? 빨리 끝나고 내려가셔야 되죠. 이러면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회의가 재개될 기미가 없자 유족들은 여당 특위 위원들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파행 5시간 만에야 기관 보고는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4월 16일 제대로 된 정부가 없었듯이 7월 2일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도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